우리말로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이것, 저것이라 하죠? 영어로 가리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? 데니스와 같이 알아봐요. 데니스! Hi, Jenny. What's up? 데니스! 가까이 있는 이것을 가리킬 땐 어떻게 말하나요? This. 아, this, 이것. 그럼 멀리 있는 저것을 가리킬 땐요? That. 아, that, 저것. 그림을 보며 확인하면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Okay. Here we go. This is a chair. This is a chair. 이것은 의자야. That is a chair. That is a chair. 저것은 의자야. This is a car. This is a car. 이것은 자동차야. That is a car. That is a car. 저것은 자동차야. 친구들,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땐 this를 쓰고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that을 써요. this와 that 모두 한 개의 대상을 가리킬 때 쓰고 뒤엔 is가 온다는 거꼭 기억하세요.